안녕하세요. 이황숙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오늘은 진짜 좋은 농약 만드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저 가수건 뭐그 콩이건 이런 작물로 기르다 보면은 노린재 정말 골치 아픕니다. 화학농약을 쳐도 죽지도 않고 날라갔다가 다시 날라와 오고 그러면요. 정말 좀 짜증스러운데, 제가 이 감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였고, 이 콩농사를 지으면요, 나중에 그 노린재가 빨면요, 그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이 여기요, 이 여기를 끓여서 치면은 노린재가 죽습니다. 지금 화학농약은, 화학농약 노린재 방지제는요, 약을 치면은 노린재가 도망을 갔다가, 이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날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노린재는 죽습니다. 이 여기를 끓여가 치면은 죽습니다. 제가 이저 감농사를 지으면서 그 노린재가 감에 흡접을 가하면요, 그색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얼룩이 지면서 색깔도 안 좋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품질이 많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여기를 끓여서 치고 나서는요, 그 노린재 피해가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콩농사 지으시잖아요? 콩농사 지으면은 이 노린재가 흡접을 하면은 콩이 쭈글쭈글하게 기형이 됩니다. 그러면 다 그거 다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진짜 짜증스럽거든요. 이 여기를 끓여가 치면은 노린재가 죽기 때문에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뒷일이 아주 적습니다. 과일의 품질도 높아지고 콩도 마찬가지고요. 이 노린재를 아직까지 제가 얼마를 베어다가 얼마를 끓여가지고 몇 번, 얼마를 희석해서 쳐야 되는가, 그건 정확하게 데이터는 못 드리겠습니다. 뭐제 나름대로 주문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이좀 베가지고요. 그다음에 말려가지고 이제 내년에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기로는 이제 소태요, 가마솥에 이 여기를 그 마른 걸한 500g 정도, 500g 정도는 충분하게 되겠네요. 500g 정도 넣고 끓여가지고 하면은 물이 한말 반, 두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농약 그통 그러니까 30말짜리 통에요. 한 대나 한대반 정도, 뭐 많이는 두대 정도도 희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300대1 정도로 희석을 해가지고 치면은 노린재가 죽습니다. 뭐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뭐 전혀 뭐그 귀를 흘려 듣는데요. 이 친환경 농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그리고 또 우리 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농사가 지금 점점 수지가 안 맞는데, 어쨌든 간에 농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여기를 끓여치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약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30말 치는데요, 이 노린재 약값이 2만원, 3만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제 같은 경우는 그, 감나무 약을 칠 때, 저 30말짜리를 6통 정도 치거든요. 그러면 1,6,12, 2만원이면은 12만원 절약을 하고요. 3만원이면 18만원을 절약을 합니다. 방제 효과 확실하고, 비용 절감하고, 과일 품질 좋아지고, 그런데 안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 안 해보실 분은 뭐, 안 해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제 나름대로 손쉽게 천연 농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